XSFM입니다. IDWK. 근데 그때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그런 기획 상품이라는, 그래서 폄하해도 된다는 정서가 있긴 있었지. 맞아, 그랬어. 생각해보면 기획을 안 거치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서 나는 H.O.T. 3집이랑 유승준 2집은 나오자마자 샀어. 나 H.O.T. 1집 사고서 그때 좀 되었거든? H.O.T. 3집이 되게 좋았어. 난 유승준 2집도 되게 좋아했고. H.O.T. 1집에서 내가 좋아할 만한 곡이 한 곡도 없어가지고 크게 되어서 그다음부터는. H.O.T. 3집을 알았어. 내가 되게 좋아했어. 좋은 곡이 많았어. 3집을 살 걸 그랬나? 3집이 뭐였지? 3집이 열맞춰. 아. 둥둥둥. 그러고 나서 3집을 계기로 RATM을 알게 되고 RATM에 빠졌으니까 얼마 좋은 경로야. 그래서 고등학교 내내 RATM 만들었네. Get on the radio. 중학교 때 RATM 이렇게 듣고 있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RATM을 듣네. 안 친한 친구가 그래가지고 너도 얘 좋아해. 그러니까 얘기해보니까 락다쿤 거야. 걔가 너바나를 그때 가르쳐줬어. 그러니까 아는 순서가 좀 이상하지. RATM을 먼저 알고 그다음에 너바나를 알고. 그치. 왜 그 고등학교 때 그런? 근데 우린다 그랬어. 그런 중고등학교 때 그런 살짝 이상한 기분 있잖아. 내가 막 그 워크맨에 테이프 쌓았는데 가바리바리. 왜냐면 아침에 듣고 자야 되니까. 그거 보면서 안 친했던 친구가 너 이것도 아냐 이러면서 친한 척할 때 느껴지는, 멀리서 느껴지는 불쾌함이 있어. 그래요? 불쾌함과 같이 반가움도 있었는데. 아니, 반가움, 내가, 난 솔직히 반가워. 그래요? 내가 저 지적 되게 많이 당했어. 너는 음악 얘기할 때 잘난 척 X나 했어. X나 기분 나쁘다고. 그러니까 저 X끼는 고작 이걸 안다는 이유로 나랑 친해지려고 들다니. 그리고 그 무슨 감각인지 알겠다.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고작 이거 안 알면 아는 거 가지고 목에 힘 주는 것 같은데. 그리고는 미래가 보이잖아. 그걸 가지고 서클을 만들려고 들겠구나. 그리고 랩을 하려고 들겠지. 기타를 치려고 들겠지. 중고등학교 때 생각이 깊으셨어요? 저는 그런 배틀을 시작해 볼까 이왕이었는데. 그게 지금. 난 피했어. 그 글쟁이들 보면 느껴지는 감이 그거라니까. 자기들 그거 안다고 친해져가지고 술 먹고 다시고 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 까고.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나는 학교에서 마이너한 음악 장르인 애들하고 다 친했어. 배틀 떠서? 그치. 그때부터 배틀 MC DNA가? 아, 그니까 이제 이것도 좋아해, 저것도 좋아해, 저것도 좋아해 하다가 다 친해진 거지. 난 그때부터 그런 실험 했었어. 다음이나 이런 데서, 카페나 이런 데서 들러붙으면은 채팅해가지고, 없는 정보를 지원해서 이기는. 아, 얘네들이 원하는 건, 뭐, 이기는 거였어. 베리타스와 관련된 즐거움이 아니구나. 이기거나 이길 수 없다면 같은 편이 되는 거구나. 내가 뭘 싫어했는지 알겠다. 이런 발견. 내가 그때 언제나 랍좀비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랍좀비 얘기를 섞어서 그 싸우면서 써먹었더니 곧장 꼬리를 내리더라고. 랍좀비는 지금 뭐하지? 왜 막 그 시계동호회 같은 거 이렇게 얘기하다가 중간에 내가 옛날에 장난으로 한 적이 있는데 그냥 시계 이렇게 뭐 이거 2억이야 이러면서 알아보다가 동호회 어디 들어간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다가 막 지네들끼리 뭐 필리파텍이 어떡 예걸로 끌로또가 제일 얇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댓글로 장난으로 근데 어디 주식이 엄청 떨어졌어요. 내가 그 회사 주식을 어떻게 알아. 어디 주식이 엄청 떨어질 거 어디가 요즘 주식이 상향가고 어떻게 어떻게 막 지원을 썼어. 그러니까 게시판 난리 났었어. 파이어인도 호리지 그런 거는 나는 그 회사가 주식회사가 맞는지도 몰라. 던졌는데 수유탄이 아니고 그냥 짐 그 종이 뭉치였어도. 그러게 그것도 좀 진보인 것 같아. 그런 찌질이들도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대가 왔잖아. 좋게 볼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물론 그 영향권 안에 내가 놓이면 죽여버리고 싶지만. 안 놓였다고 생각하는 것도 되게 오만한 거예요. 네. 내가 그러니까 난 늘 죽여버리고 싶어. 내가 그 찌질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도 좀 오만한 거고. 아니지, 넌 내가 참아주는 거지. 응? 아니, 내 인생에... 형 얘기예요, 형 얘기. 내 인생에 너만한 깍두기가 없어요. 자. 평생 괴롭혀주겠다. 들어갑니다. 아. 오케이.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가 오늘만 특별히 들어갈 음악을 떠왔다. 오. 아, 일찍 잘 걸 그냥. 셋, 둘, 하나. 왜 멈춰? 왜 멈춰? 뭐 깜짝이야. 셋, 둘, 하나.
17 국정감사 기록실 오버뷰는 너무 많은 국감 소식에 지칠 땐 평산 하루니아, 여의도와 거리상 가까운 컴스테이션, 직장인에게 매우 적절한 퍼펙트 25 전화영어, 5년째 같은 선택 빅그린 프리미엄 헤어케어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아, 이 광고 읽는 거는 자기를 되게 높게 평가하는 사람한테 잘 맞는군요. 싸울까? 되게 좋아한다. 지금 표정이, 야, 와, 20년 동안 한 번도 못 본 표정하고 있다, 지금. 왜냐면, 이제까지 광고 읽은 사람 중에서 처음 읽은 놈 중에 제일 잘한 놈이. 그러니까요. 광고 들었고요. 이사 대표가 평가위원입니다. 아, E. E. 네. EO. A, B, C, D, E. 네. 네, 이건 김상조 독점거래위원장한테 읽혀야 잘 읽는데. 이사 대표가. 네. 녹음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 이제 녹음됐어. 아니, 와, 진짜 승질난다, 이거. 쥐가 아닙니다.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아, 근데 요즘에 이거 시작하고 나서 네. 조그만 일에도 짜증이 너무 나가지고 못 견디겠는 거야. 그게 여유가 없으면 그렇게 된다니까. 어, 나 얼마 전에 세일 기간이 어제 끝났다는 걸 알고 너무 열받아서 3시간 동안 진정이 안 됐어. 그니까 내가 세상에 대해 화내는 사람은 영웅 아니면 바보래. 퇴근해서 집에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만 그냥 가만히 있었어도 마음의 여유가 생겼을 텐데 신발 사러 존나 뛰어다녔잖아. 진짜 없더라고. 245회 민주당 세계 저 사람이 안 싫어할 만한. 이렇게 말하면 누군지 알려나? 네. 근데 오늘 오시는 분? 와, 그거 1시간 반 하고서 차 몰고 다시 집에 와서 이제 바로 네, 이랬잖아. 이게 감정이 정리가 안, 정말 그래서 아까 새벽 1시 그런 생각 했다니까? 야, 이거 일 더 열심히 하면 죽을지도 모른다, 오늘 밤에. 겁나더라고. 나도 아. 그런 생각을 좀 했어. 이번에야말로 과로사가 살짝 보일락말락 하겠다. 아, 근데 요걸 넘어서면 다음번엔 시간이 훨씬 절약될 것 같아. 그러니까요. 좀 더 빨리, 좀 더 요령 있게 하겠죠? 갑시다. 오후도 뭐부터 갑니까? 순서대로 교문이 응? 교문이 어. 국토위 죄송합니다. 나도 헷갈렸어. 확실히 반환점을 도니까 끝나간다는 느낌이 들어. 나는 안 들어. 그래? 진짜? 우리 지금 두 개 남았어. 아, 세민이가 제일 빡센 것 같아. 에? 세민이가 제일 빡센 것 같아. 어. 왜 일이 똑같은데 나만 빡세지? 원래 에디터 일 같은 거는 역량 차이지 뭐. 안타까운 일인데 이렇게 연습하는 게 제일 효과적이야. 아니 그거는 나는 대충하고 네가 대충 안 하니까 그런 거지. 근데 나도 딱 첫 번째 선거하면서 되게 많이 늘었거든. 의제 정리하고 파악하고 이런 거. 그 속도가 제일 중요하잖아. 네. 어, 눈치를 봐가지고 아 이거 세구나 혹은 나갈 만하구나 이런 거 잡는 거. 혹은 고민해봐야지. 어, 그게 또 잡는 거. 그거는 진짜 한 번에 몸을 낭비해가면서 한번 해보는 게 제일 좋더라고. 딱 기말고사 이상의 강도로. 다른 수가 없더라고. 나는 뭐 지방선거가 내년 6월이야. XSFM입니다. 카카오톡으로 지난 수업 내용을 확인하고 반복해서 연습할 수 있습니다. 늘어난 실력을 매일 알려주는 전화영어 Perfect 25. 언제까지나 마지막 선택 아로니아 짐. 올 3월 보은군은 탐부면 이만희일 때 대추나무 가로수를 제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왜요? 사랑이 너무 걸려있어서? 그쵸. 원래 지역의 명물인 대추를 홍보하기 위해서 2007년에 가로수길을 조성을 한 건데요. 네. 이 대추나무가 시야를 가려서 교통사고 위험률이 높기 때문이고. 대추나무가 되게 우거지죠. 그쵸. 이렇게. 네. 네. 그리고 이제 관리 인력의 부재와 병충해 때문이었습니다. 네, 대추가 보은의 명물인 건 맞지만 그거를 전부 다 제거하기로 결정을 해서 많은 대추나무가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12일 박덕흠 의원은 김현미 장관에게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네. 대추가 유명한 곳이 어딘지 아느냐고 네. 물었습니다. 김 장관이 보은이라고 대답하자
아주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스피드 퀴즈. 예, 박덕흠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 이 보광천 영동계산이죠. 네. 그거를 계속 읊어댔어요. 네. 네. 그러니까 자기 지역구 홍보를 한 거죠. 아, 그러면 또 옆에서 또 그 다음에 저 포도가 유명한 데가 어디냐. 아니요, 바로 자기가 절임대추는 괴산이라고 자기가 이어서 했어요. 셀프. 그 다음에 포도는 영동. 근데 찾아보니까, 네. 어, 괴산이 절임배추를 처음으로 판대래요. 오. 택배는 옥천. 계속 들이부어. 김현미 장관 안 웃느라 혼났겠네요. 아, 웃었어요. 네. 아, 네. 죄송합니다. 네. 네, 그렇게 박덕흠 의원이 대추를 팔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명을 잃은 대추들이 화가 난 걸까요? 박덕흠 의원은 충북 영동군의 학산면민 체육대회에서 네.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부르다가 민주당 소속 박계용 영동군의원에게 주먹으로 얼굴을 맞았습니다. 웃을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맞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네. 박 군의원 말로는 노래를 부르지 말라고 멱살을 잡았다가 오히려 자기가 이 박덕흠 의원에게 맞았다고 주장을 하고 오. 둘은 지금 서로를 고소했습니다. 원래 그 사람이 아저씨가 저 5,60 넘어가면 드자비를 하면 누가 맞았든 서로 맞았다고 그렇죠. 예. 하하호호 하시더라고. 둘 다 보이지 않는 주먹을 갖고 있어서. 1초에 천발. 예. 아, 이 박계용 군 의원은 원래 새누리당이었는데 작년 7월 군회의장 선거에서 낙선해가지고 지난 4월에 민주당으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어, 내년 이제 지선 때 한번 보십시오. 이런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네. 네. 지선 때 저희도 보시겠죠. 민주당원이 오지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금방 보실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 강길부 의원이 지금 유력해 보입니다. 예. 한편 박덕흠 의원은 주먹에 맞아서 오른쪽 광대가 부어올랐다고 사진을 찍어서 언론에 보냈습니다. 저도 사진을 봤는데 그냥 그 저 뷰티 블로거들이 클렌징 토너나 클렌징 제품 같은 거 쓴 다음에 네. 그 사용기 올리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뽀얗고 부어 있어요. 뷰티 블로거는 아닌 게 너무 현미경 수준의 접사를 찍어 보내서 부은 건 전혀 안 보이고 모공만 엄청 선명하게 보여요. 그래서 뷰티 로거 같다는 느낌이 좀 들기도 네. 그런데 이게 과연 대추의 저주일까요? 광대가 얼핏 보면 대추 같습니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이건 사진을 직접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박덕흠 의원입니다. 최근에 보은군은 대추나무를 학살했다. 네.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대추의 저주가 박덕흠 의원에게 내린 걸 수도 있다. 네. 민주당 색입니다. 검은색이던데. 네이비예요. 아, 이게 네이비인가? 아, 그렇구나. 우리가 삼선을 매우 좋아해요, 의원들이. 왜 좋아하냐면, 아, 이게 삼선하라고. 아, 운동화 반드시 필요했는데, 이게. 아, 그거, 예, 네. 예. 보통. 하나 살려고 했는데. 예, 보좌관 예. 감성으로는 절대 예. 선택할 수 없는. 예. 사이즈도, 국가 라인입니다. 사이즈도 맞추신 거죠? 아, 265요. 어, 270이어야 되는데? 270이에요? 예. 어느 보좌관이 지금 265라고 얘기해 준 걸까요? 아, 제가 한번 신어보고. 네, 얘들이. 니트인데요. 예. 신으면 늘어나긴 하는데 예. 아니면 보좌관한테 얘기하셔서 예. 교환 받으십시오. 바꿔야 되겠네. 예. 니트한가요? 네. 너무 타이트하다. 그건 제가 어떻게 하실지는 보좌관한테 전해드릴게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그 용수증 넣어놨거든요. 예. 아, 고맙습니다. 아주 교환 받으시면 됩니다. 예. 아, 코가 막혀가지고 제가 숨 쉬는 소리가 계속 들어가네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숨 쉬고 다시 읽고, 숨 쉬고 다시 읽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게요. 수영할 때처럼. 아동학대 피해 가족이 국정감사장에 참석했습니다. 아따, 힘들겠다, 윤세민. 잠시만요, 한 번만. 풀어요. 어릴 때 농구공에 맞아서 비뚤어진 코 열심히 풀고 있네요. 정확히 농구공이 맞는지도 모르겠어. 축구공이었을 수도 있어. 뭐. 철퇴. 그죠. 철간. 선주교에서. 저 옛날에 방송할 때 선주교를 오죽헌이라 그랬더라고요. 근데 방송은 아무도 몰랐어요, 같이. 나 거기 없었지. 네. 다행이야. 오죽헌에서 철퇴를 맞았다 그랬는데 아무도 몰랐어요. 그때 앉아있던 사람이 오죽인 무식해가지고. 가시죠. 그 에이즈 감염 경로에 대해서 이성 간 성 접촉 54%, 동성 간 성 접촉 46%로 지금 고시가 되어 있어요. 네. 질병관리본부의 2016년도
연구에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시하면서 동성 간 성접촉을 터부시하기 때문에 이거는 동성 간 성접촉 비중이 줄어들었을 거다.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자료를 해석했느냐라고 이제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에게 물어봤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우리가 강조하는 건 에이즈가 성병이고 안전하지 않은 성접촉은 모두 위험하다는 거다라고 답변했어요. 네. 그러다 성일종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에이즈는 정말 위험한 질병이다. 무슨 소리야? 누가 아니래요? 어. 그러자 이제 정은경 본부장은 맞습니다. 콘돔 사용으로 예방이 가능한 성병이기도 합니다. 네. 라고 말했어요. 네. 그러자 이제 성일종 의원은 미국은 엄격하게 해서 발생을 낮춰가는데 우리는 이렇게 해서 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했거든요. 근데 2015년에 미국 전역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됐죠. 그렇죠. 한남 세 사람 앉아있습니다. 지난번에 원래 스니커 하면 또 그 화이트랑 네이비입니다. 네. 예. 네. 요즘은 이제 그 화이트 네이비 모델이 나오면 이제 그 사이트에 사러 가잖아요. 네. 흰남 이렇게 써 있어요. 그 한남으로 이렇게 한남 눈엔 한남밖에 안 보여요. 재발이절인 현장이죠. 네. 아, 초구린 자기소개죠. 아, 한남대교를 건너 집에 다니는. 네. 그것은 알기 싫다의 유승민 PD입니다. 50명 모집부를 했는데 70명이 왔대요. 네. 요즘 인기가 좋습니다. 저희 당이. 그리고 어저께 제가 강의했는데 아주 인기가 있었습니다. 아, 그렇죠. 예. 너무 잘난 죄송합니다. 아, 좋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그 잘한 척 안 하고 무슨 수로 버팁니까 정치인이? 아, 근데 예, 저 민주당 한참 인기 많을 때 사업을 많이 하셔야죠. 그러니까요. 이럴 예, 때 예, 사업을 예. 많이 해서 예. 법도 막 통과시키고 그래야 되는데, 아, 진짜 그 얘기 못했어 진짜. 아, 정말 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너무 너무 정말 속상했어요. 꼴보기 싫었어 작년에. 정말 유네스코에 이응자도 얘기 못하게 했어요. 결산을 아. 결산할 때 결산 그 결의서를 채택을 하는데 네. 유네스코를 넣은 것 때문에 우리가 파행을 하고 4시간 정도를 막 기다리고 정말 엄청났어요. 교문이랑 여가위무 보고기 쪽에 들어갔던 당론이었군요.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네. 저 그래서 사람들 그러지 않습니까? 작년에 우리가 여가위 구감을 새벽 2시까지 했거든요. 네. 역사 이래로 그런 적이 없답니다. 아, 또 분노가 성화출. 왜냐, 거기 굉장히 점잖은 척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그렇죠. 하면 안 돼. 예. 예상 끝나면 좀 주무십시오. 그러려고 합니다. 예. 아,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아이고, 네.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아, 이런 또 선물도 주셨어. 그, 가만히 있자. 우리 위성권 의원이 3선 맞습니다. 잠시만요. 예. 다음 주, 뭐, 아니, 아, 다음 주 아니죠. 네. 이 두, 제작사와 기업은행이 자문을 한 점쟁이들이 누구냐.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아니, 반응을 해줘야 될 거냐. 왜 하품하고 있어? 너무 어려웠어. 젠장. 다음 보시죠. XSFM입니다. 낯설은 만큼의 기대감. 이탈리아에서 온 케이크, 라 파스티체리아. Maestro pasticcere, la pasticceria. 기분 좋은 포만감을 더한 저칼로리 한 끼 식사엔 맛있는 취향 저격, 아임웰 굿밸런스 도시락. 아, 오케이 12번으로 아, 바꿨습니다. 아. 내가 이번? 지금 몇 번이야? 7번. 7번. 상조부터 맞춥시다. 7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김상조입니다. 국회의원 선거 상주시 군의 군의 성군 정성군 춘천시. 저 팝쉴드 붙여. 붙이라고? 네. 저 모니터 조금만 낮춰주세요. 2번입니다. 다 낮춘 거예요? 몇 명이야 세미나? 너무 낮춘 거 아닌가요? 한 칸밖에 안 돼. 그래요? 이게 한 칸 차이야. 됐어요, 됐어요. 그러면 네. 기초위원도 작업을 했어? 아니요, 근데 다행히 초반 작업만 해놨어요. 아, 현사 말해. 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 안녕하십니까? 더해. 안철수입니다. 국민의다. 세미나 꼬. 에브리온 TV 다 따져봐도 결론은 아로니아잔. 아로니아는 잔에 따라야 되니까. 영산에 가면 꼭 가보고 싶은 컴스테이션. 맛있는 다이어트 토탈 케어 아닙니다. 오케이. 44. 선생님 이거 발음이지? 도도님 다시 한 번요.
뭐가요? 바른 정당이지. 네. 부천시장 민중연합당 기호 6번입니다. 한참 기호자. 그러니까 굳이 크게 말씀하실 필요 없어요. 예. 네. 야, 갑자기 생각이 나니 바른 정당. 유승민이요? 어, 유승민. 어, 에어컨 올해 첫 가동이네. 벌써 더워 나요. 먼지 대박이겠다. 아, 저번에 청소했잖아요. 그랬었나? 사람 불러서 했지. 네. 안 틀면 그리고 먼지 안 쌓여요. 대신 시체에 발들 같은 게 쌓이잖아. 이렇게 몰래 몰래 껴들어가잖아. 오이씨 바람 세냐? 아 되게 잘 뭔가 되게 잘 쓴 것 같다. 뭐가요? 나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아실 거요? 남의 대본 보면 그래. 저는 너무 너무 구어체로 다 쓴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 좀 그냥 대충 대충 써놓을 거야. 형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아, 너의 스타일은 내가 알지. 군이군대 말. 이 참 군이군 제일 힘들어요 원래. 뒤집어도 군이군이에요. 그렇습니다. 아니 개발하신 분은 의도 있겠죠. 그게 한 15년 전에 인터넷 쇼핑몰 들어가면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맞아. 배경음악을 깐 다음에 지금 생각해보니까 개발하신 분이 그 곡을 만드신 분 같아요. 왜? 저작권 계속 들어오게. 플레이 수에 따라서. 와 저작권료를 강매할 수 있다니. 네. 어, 아, 이런 걸 몰랐으니 음악하면서 돈을 못 벌었지. 정확하게는 그걸로 저작권 안 들어옵니다. 아, 안 들어오나요? 네. 죄송합니다. 왜 안 들어와요?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닌가? 몰라요. 그러니까 저 유면상 PD와 제 입장에서는 저작권료는 뭘 해도 들어오잖아요. XSFM입니다. 콕 집어 콕. 믿어도 되는 김치를 찾을 땐 콕 집어 콕. 했어 빙진 김치. 재료부터 공정, 유통까지 안심. 직접 구매한 재료로 만드니까요.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땐 콕 집어 콕. 유해물질 무첨가 잘 만들고 채갑 29 days. 모니터 볼륨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거기가 10번이지. 1, 2, 3, 4. 오, 엄청 크게 들어왔네. 5, 6, 7. 7. 7번. 아, 들어갔지? 들어갔지? 아니요, 아니요. 안 들어갔어? 네. 지금 다 들어갔어가지고 들어갔어야 하는데. 하나, 접지, 둘, 셋. 접지 확인하세요. 어, 저 조금만 낮춰주실 수 있을까요? 6번. 하나,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아, 셋. 줄까요? 하나, 둘, 조금만 키워주세요. 조금만. 아, 조금 안 커집니다. 하나, 둘, 셋. 아, 이 정도. 하나, 둘, 셋.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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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직도 아. 안 들어갑니다. 이제 들어갈 거예요. 아, 하나, 둘, 셋. 아, 어? 들어갔습니까? 7번? 네, 들어갔어요. 아, 들어왔네요. 예. 한양대학교 아, 아, 아. 커뮤니티. 아, 커뮤니티 그거 강조해 주실 커뮤니티. 수 있어요? 커뮤니티라고? 커뮤니티. 아, 그런 거 소혜 씨 잘해요. 걱정 안 했대요. 살리겠습니다. 커뮤니티. 어, 도대체 어떻게 오타를 낸 걸까요? 커뮤니티를. 카모플라주? 카모플라주? 한양대학교 커뮤니티. 이거 오디오 언제 다 잡어? 와, 우와, 멋있다. 한양대학교 커뮤니티. 내가 웃은 것? 아이고. 생선뼈 같은데. 생선뼈. 도도님 말씀 좀 해보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8번.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8번 올리고. 소예 씨. 하나 둘 셋. 어, 저 혹시 올려주신 거 맞나요? 아까 거기서 모니터요? 하나 둘. 아 네. 아 그냥. 네. 유현상.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원투 슬퍼 12번입니다. 아 지금 뭐 저 편집해야 되나? 체크 원투 체크 이건 뭐라고 와우 엄청 크게 들어오지만 소리 크세요? 큰데 큰 제 소리가 마음에 들어서 오 버티는 게 낫겠어요. 이게 뭐야? 아 헤드폰이면 좀 나으려나? 헤드폰 드릴까요? 혹시 헤드폰으로 바꿔주실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사원님 보세요. 그 동글동글 말려있는 게 지하철에서 들고 다닐 게 아니잖아요. 아 저거 이게 저거 끼는 게 간지죠. 그런데 지하철에서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오타쿠들이 여기서 이제 열쇠고리 이런 데 아, 하나씩 아. 달고 이러면 아. 나 사운드 차밍 좀, 포인트 좀 아는 듯 좀 엔지니어랑 아, 같은 아. 급이야 하나, 이러면서 둘, 셋. 아 좋다 그건 거예요. 오.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저걸 지하철에서 듣다니 나는 언젠가 스튜디오에서 들어볼 거야. 좋다 좋다 좋다. 어, 쓰더 스튜디오. 예, 그런 거였어요. 그 버킷리스트였어요. 하나 둘 셋. 아. 국가가 허락한 유일한 마약. 음악. 음악이에요? Music. My life. 아. 내가 초등학교 때 같은 반에 있던 짝꿍한테 협박받았는데. 도도님, 이게 몇 단계 액자예요? 월간조선의 기자가 한양대 커뮤니티에서 한양대 커뮤니티가 에서 쓴 독자의 만들어낸 이야기인 거죠? 그럼 3단계 아닌가? 3단계인 아니요. 거죠? 그런 것 같은데요? 아, 너무 멋지다. 조윤선 진관에 필적하는. 근데 정말 작품이. 근데 정말 전략적인 제휴를 맺어야 돼요. 1년에 두세 건 써달라 이런 거. 상생하자. 우리가 광고비 킥백 해주겠다. 2주 광고기 중에서 한 50 정도 킥백 해주겠다. 이렇게. 홍준표 지지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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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지지자야? 지지자야? 지지자. 지지자야? 어, 아주 센 문장들이 많군요. 그게 전 정말 월간조선 신동화를 해보고 난 다음에 미디어 팬까지 갈 생각이었는데 월간조선 신동화에서 나와버린 거예요. 미디어 팬 가서 막 북한이 막 인류를 멸망시킬 무기를 만들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까지 가보려고 그랬는데 인류를 멸망시킬... 아니 뭐 틀린 말은 아니니까. 하지만 그 친구와 제가 10만원짜리 관계는 아니죠. 이거 뭔가 재밌게 읽고 싶네요. 내가 초등학교 때 같은 학생한테 협박받았는데. 그 다음에 그 홍준표 지지자들 협박한다는 기사도 재밌지 않아요? 아, 그 보수 뭐, 보수 청년들이 얼마나 뭐 사랑도 못해, 뭐 연애도 못해. 그 나는 그냥 평등을 이야기했을 뿐인데 빨갱이로 몰린다랑 에이. 단어만 바꾼 거잖아요. 어, 너 홍준표 지지자야? 그러자 60개의 눈이 이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큰 소리로 말했다는 거예요? 어, 그러면 멀리서 5%. 어, 너 홍준표 지지자야? 그런데 보통 호프집 구조상 그 누가 대화하는 걸 30명이 동시에 이렇게 보나요? 공개 방송도 아닌데? 호프집은 시끄러워가지고 웬만큼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겠다. 어, 너 홍준표 지지자야?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그, 홍준표가 금기어인 거예요. 그걸 한 세 테이크 정도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30명한테 알아들으니까. 이렇게 스튜디오가 꽉 차니까 명절 기분이 나네요. 예. 홍콩. 이건 자. 자, 윤세민이 9번. 아,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42.5. 저 네티즌 몇 번입니까, 오늘은? 13번이요. 예. 나만 알아. 이날 알아요. 아, 그렇 녹음하는 네. 순간 몇 호인지 알아요. 어. 그 녹음하는 자리 번호로 하시죠. 아, 다음부터 그거 괜찮겠네요. 7호는 없어. 7번. 네티즌 7호. 7호. 이번에 새로 나온 드래곤볼 게임에 21호가 나오더라고요. 아, 드디어. 파이널리. 새 캐릭터. 파이널리. 어, 하나 더 떴네. 파이널 아닐걸요? 아, 파이널이 아니면? 아, 우리 그럼 초호기로 갈 필요 없네. 나 여기 귀머거리가 될 것 같아. 너무 커? 응. 귀머거리 좋다. 끝나고 연락 줄여줄게. 아. 끝나고 다 쓰고 난 다음에 에바로 가는 거야. 그죠. 초호기. 자, 여기. 시작하겠습니다. 양산형. 네. 가오. 뭐 하는 거, 이거, 아, 이거예요? 기사에. 네. 이 인트로는 지금 읽고, 그 다음에 음악 나온 다음에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네. 화, 둘, 셋. 그렇죠. 전혀 들어가 있지 않죠. 그 지난번 기사 읽기 놀이 때 도도님이 보도 자료를 거의 그대로 베껴온 기사를 가져오셔가지고 네. 그걸로 저희가 들었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도 저희가 이걸 준비하느라고 보도 자료가 있는 기사를 한번 봐보려고 네. 정부부처 보도 자료를 들어가 봤어요. 근데 재밌는 게 갑자기 기사들이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보도 자료들을 해석을 한 다음에 기사가 나와요. 아, 예전하고 다르게? 예, 예, 예. 어.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보도 자료 그대로 전하지 않고 이런 보도 이렇게 밝혔지만 이런 문제가 있다. 아, 이게 무슨 우리 중심주의야? 우리가 방송을 내보냈더니 그렇게 시작했다는 거예요? 기자들이? 아니요. 그 지난주에 제가 몇 개를 봤는데 거의 그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예전에 비해서는 그냥 갔다가 베껴 쓴 기사가 안 팔린다는 소리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이제 최초로 도도님이 나와서 이제 어부진 기사에 대해 설명해 준 이후에 언론 환경이 조금 또 바뀌었어요, 많이.
네. 보면 예전에는 도도님 때문에 바뀌었다는 게 아니에요. 네, 전혀 잠깐 감탄했어요. 네. 예. 그러니까 그 권소의 성우의 리액션이 되게 어디서 배워먹은 버릇인지 우리랑 할 때의 솜씨는 아니에요. 다른 데서 배운 것 같은데. 너무 그 산업적이에요. 인더스트리얼하다. 사업적인 것도 아니고 산업적이군요. 아, 엄청 억제하고 있는데 저 리액션 거의 안 하고. 어, 친귀엽죠. 잠깐만. 딴 방송에서 오지게 하는구나. 아니요, 근데 억제하고 계신 것 같은 게 막 시그널 나올 때 계속 춤추시고 흥이 계속 있으세요. 맞아요. 네. 흥 있으면 XSF에서는 일 못합니다. 네. 완벽하게 억눌러야겠다. 근데 비슷한 흥이 있는 출연자가 한 명 있어요. 누구요? 그 홍성갑이라고. 아, 그분. 비슷한 사람이라는 뜻은 아닌 거 아시죠? 아, 그럼요. 네. 아. 당신이 잉여여도, 직업이 있어도, 당신이 미대생이어도, 미대 근처도 안 가봤다 해도, 당신이 공부 노동자여도, 그냥 노동자여도, XSFM과 크리스마스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187회 공개방송 대전은 팟캐스트 시대. 2017년 12월 24일 오후 2시 30분 서대전 내거리역 7, 8번 출구 대전예술가의 집 누리홀에서 안성준군과 UMC를 데리고 찾아뵙겠습니다. 액세스몰에서 12월 2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예매를 시작합니다. XSFM입니다. I, D, W, K